던지고 나서 네. 냄새 맡아보셔. 아. 그래서 그 더러운 행주를요 이렇게 네. 매번 삶아서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날도 더운데 뭐 80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네네. 느낌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톡톡톡톡 뽑아서 쓰시는 건데 네. 사이즈가 꽤 크죠. 그쵸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흰저리가 돼 있어. 오. 그래서 찌든 때 묵은 때 같은 거 닦을 때는 정말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싹 닦이고요. 그리고 잠깐만 소리 들어보세요. 어머님. 오 짱짱. 들리세요? 이 탄탄한 소리 들리세요? 깨끗한 물. 네. 왜?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니까. 7단계 정제수. 네. 여기에 베이킹소다 함유가 돼 있고요. 아우 띠띠띠 잘 먹게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맨손으로 만지시는 거라 네. 저희들 이 안에 뭘 넣느냐? 바로 어머 이거 뭐야? 알로에. 알로에. 야 진짜. 여러분의 손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삶지 마시고 항상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냄새가 나기 시작해. 맞아 맞아.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를 닦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냄새가 여기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네네. 자 저희 한번 보세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나서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한 장을 이렇게 떡 뽑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김치 국물 같은 거 한번 싹 한번 닦아 보세요. 어이구, 얼마나 잘 닦이는지 몰라. 근데 김치 국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여기 안에 지금 위생적으로 걱정되는 것들 너무 온도 그래요. 올라가니까 습도 살균 올라가니까. 99. 그러니까 이걸 닦음과 동시에 황색 포도상균, 농농균, 대장균, 폐렴강균이 싹 닦여 나가는 거예요. 살균 99점 9% 이러니까. 야, 진짜 뽀독뽀독. 그러니까. 자 그리고 좋은 게 저희 어머님 뭐 국물 한번 딱 넘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계란 후라이 하고 나면 기름이 탁탁탁탁탁 다 이렇게 스크래치도 안 나고 깨끗하게 반만 닦아 볼게요 어머니. 야. 이렇게 깨끗하게. 어머. 싹 묻어 나오죠. 근데 어머니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기존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그러니까 손이 자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이 많거든요 어머님. 네. 이런 밥솥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만 줘. 이거 어떻게 물에 넣고 닦을 수 없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한 번만 돌려 닦으시면 되고요. 네. 자 전자레인지도 전자레인지. 이 안쪽에 음식을 넣어서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맞아 맞아. 요 안쪽도 이렇게 네. 행주 막 더러운 거 갖다가 막 닦 꺼내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닦으신 다음에 어머님 이렇게 더러운 거 버리시면 끝나요. 보셔요. 아유 제가 닦을까요? 사이사이 구석구석 여기 먼지도 그렇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니까 네. 신경 많이 쓰이고 아이들 장난감 같으면 어떻게 된다? 살균 99.9%. 근데 김치국물 흘렀네. 닦아주세요. 김치국물 흘렀네. 싹 한번 닦고 나오세요. 어머님. 살균 99.9%. 너무 깨끗하게 잘 닦이고요. 네. 아우 아까워 아까워. 뒤집어서 한번 또 이쪽에 사이사이 이런 거 실리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사이사이 한번 싹 닦아보세요. 그러면 좋다, 진짜 좋다, 좋다. 보이지 않았던 때까지 네. 싹 묻어 나와요. 진짜 기분 세상에, 좋죠 어머니. 세상에. 그러고선 다시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